다녀오겠습니다. 오늘 야구부 연습 때문에 조금 늦어요. 내 이름은 아재민, 고등학교 1학년이다. 나는 현재 야구선수의 꿈을 가지고 있으며 내 입으로 말하기는 뭐하지만 이미 소문할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할까? 오늘은 중요한 경기 연습도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임하려고 한다. 응? 무슨 일이지? 그거 들었어? 이번에 또 사람이 똑같은 현상으로 죽었대. 아휴, 무서워서 어디 살겠나? 더 무서운 건 병도 아니고 누군가가 간 흔적도 없단 거지. 다들 굿모닝!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셨구나. 야, 너 그 소식 들었냐? 응? 뭐? 이번에 너희 야구부 상대가 너처럼 유광주 때끼리 뭉쳐있는 팀이래. 이번엔 쉽지 않을 것 같아. 오히려 더 기대되는걸? 너의 그 긍정적인 마인드 싫지 않아. 뭐 아무튼 오늘 연습도 파이팅해라. 알겠어. 알려줘서 고마워. 좋았어. 오늘도 빡세게 지옥 훈련이다. 그렇게 나는 방과 후 지옥 훈련 강도의 연습을 하게 되었다. 다들 고생 많았다. 내일 경기 잘해보자고. 수고했습니다. 좀 더 연습이라고 할까? 역시 아직 부족함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. 내일 경기 잘해야 될 텐데. 응? 언제 이렇게 어두워졌지? 생각보다 해가 빨리 졌잖아. 얼른 준비하고 집에 가야겠다. 이게 무슨 소리지? 웬 사람이... 이봐 너! 얼른 도망쳐! 네? 저요? 빨리! 갑자기 무슨 소릴... 저게... 뭐야? 아이 진짜... 요즘 애들은 말을 안 듣는단 말이지. 야 이쪽이야! 스텔라 가드! 응답 바랍니다. 여기는 감마! 여기는 감마! 지원 요청드립니다. 스텔라 가드? 큰일이네. 일반인을 데리고 전투를 하다가는 분명 끝이 좋지 않을 거야. 이 소린 설마 벌써? 벌써 쫓아왔다고? 말도 안 돼. 주체였나? 이게 도대체 뭐야? 큰일이야. 어떻게 해야 하지? 한 마리는 어떻게 하라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 한 마리는... 저기... 지금 당장 저기 건물 사이로 도망가. 내가 시간을 끌 테니까. 네? 그러면 그쪽이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? 일일이 말해줄 시간 없어. 얼른 가! 잠깐이어도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... 방출! 30%! 온몸이 저려. 그 학생은... 잘 도망갔을까? 야! 어라? 이타! 그리고! 차! 이타! 말도 안 돼. 어떻게 이런 일이... 개인적으로 뻔트는 좋아하지 않거든요. 누군가를 희생해야 되니까. 히. 너... 쌀 스토커 두 채 제압 완료. 팀 감마 복귀하겠습니다. 저기... 이번 일은 일단 고맙다고 말해줄게. 아닙니다. 뭐 이런 걸 가지고... 그래도 너 엄청 위험한 행동이었던 거 알고 있지? 그런가요? 아 그런가요? 나 참 어이가 없어서. 그건 그렇고 그 괴물들은 정체가... 너 녀석들이 보이는구나. 네 뭐 그런 것 같아요. 하... 이거... 알고 싶으면 이번 주 주말에 연락해. 아 고맙습니다. 그럼 이만. 이건... 꿈인가?